지난 9월부터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일선 학교에 적용된 뒤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고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조치의 주체와 공간 등 구체적인 지침은 학교가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했는데요. 분리조치를 누가 어디서 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학교 현장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계속해서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생활 지도고시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려면 학생 분리의 주체와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를 위해 분리조치의 1차 책임자를 학교장으로 명시해 교사들의 갈등과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장 책무를 명시하는 것은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라는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보호자에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권위를 가진 학교장이 분리조치 1차 책임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생활 지도고시가 학교에 적용된 뒤 분리조치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분리조치를 누가 어디서 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그 자율이라는 어떤 책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다라면서 이제 표준안이나 명확한 지침에 대해서 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교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도교육청이 분리조치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지침과 학칙 표준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조치가 없다면 고시 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교사에게 업무 폭증과 민원,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없으니만 못한 고시가 아니라 교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시행 석 달을 맞는 학생 생활 지도 고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명확한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